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오늘은 용추 계곡에 있는 용추 폭포를 보겠습니다. 수심이 3m입니다. 그리고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 용추 폭포 생김새가 어떻길래 왜 사람들이 여기서 인명피해가 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을 쭉 살펴봅니다. 아, 폭포, 메인 폭포의 물줄기가 가운데서 내려오고 오른쪽에서 다시 물이 많을 때 저기에 아마 회오류가 돼서 두 개의 물살이 중앙에서 만났어 용소와 회오리를 치는 폭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인명피해가 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자주 나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인명피해가 자주 납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들어가서 첨벙첨벙 조금만 놀다고 하면 되는데 가운데서 빠져서 수영이 서툰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평 용추 계곡에 있는 용추 폭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여름 되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용추 폭포입니다.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